최근 제주도가 오영훈 도정들의 첫 조직 개편안을 마련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. 물론 의회 심의에 앞서서 먼저 오영훈 지사의 공약이었던 노동 전담부서 문제가 좀 있었고요. 이번 조직 개편안과 그다음 심의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일단 그 조직 개편안이 한 6개월 정도 약간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 연말에 아무튼 저 순조롭게 조직 개편을 좀 마무리했는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 뭐 파격적이거나 조직 쇄신의 그 강도가 아주 세다 이렇게 좀 보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. 2년 전에 민선 7기 도정에서 조직 개편을 할 때에는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좀 장기화되니까 제주 도정 조직을 굉장히 슬림화시키겠다. 그래서 대과 체제로 이렇게 간다. 그래서 국 조직을 하는 굉장히 좀 통합시키고 과 조직도 좀 통합 체제로 가면서 굉장히 좀 많이 반발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? 뭐 관광국도 통합된다, 또 해녀과. 해녀문화과도 또 이렇게 통폐합된다 하니까 굉장히 좀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뭐 부결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때의 조직 개편, 그때 시도했던 조직 개편의 내용과 지금과 비교한다면 지금은 상당히 좀 무난한 수준이다. 그래서 좀 특이한 점은 아마 15분 도시 실현을 위한 그 추진단이 신설되는 것, 이게 하나 좀 특이한 점이고요. 나머지는 전부 그 부서의 재배치 수준 아니냐,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도지사 직속으로 공보관실을 뭐 도지사 직속의 그 대변인실로 대변인실. 이렇게 좀 개편을 좀 하고, 그 다음에 그 소통 청렴 그 담당관을 도지사 직속으로 이렇게 좀 옮기는 정도, 이게 좀 특이한 점이고요. 또 하나는 도민안전실의 그 코로나19 그 대응 추진단을 이렇게 통합하면서 통합해서. 안전과 건강을 같이 이렇게 좀 챙기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보였다는 것도 약간 좀 특이한 점이고요.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굉장히 뭐 뭡니까? 많이 손댄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은 부서 명칭에 이름만, 굉장히 예. 좀 집착한 느낌이 듭니다. 일부 과만 이렇게 이렇게 좀 이동하는 이 정도 수준 아니었나 좀 생각을 좀 합니다. 예,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. 이름만 복잡하게 해놨지, 뭐,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. 오히려 저는 우려가 되는 게, 앞으로 이제 지사가 용역이 안 끝난 내용을 갖고 전담, 뭐, 부서 내지는 팀을 만들어버렸어요. 15분 도시라든지, 아니면 뭐, 행정 체제 전담, 용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만들었다가, 나중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, 는 우려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현기로 의원이 이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얘기했듯이, 너무 새로운 도정 철학을 반영한 게 아니라, 아까 조직 안정화 말씀하셨지만, 조직 내부의 의견을 너무 반영해버린 게 아니냐.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? 라는 부분은 진짜 한번더 고민을 해봐야 될게 아니냐.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, 지사가 조금 안정화로 간게 아니냐. 혁신보다는. 좀 안정화로 가버린 게 아니냐. 왜냐하면 지금 이제 철이 오기 때문에 인사의 요인들이 이번에 좀 생기기 때문에 그 요인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걸 한게 아니냐. 나중에 6개월 전에 지사가 처음 취임하면서 인사난맥상이 나왔는데 과연 또 여기에 따라서 인사를 또 어떻게 할지도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과연 도민들에게 공무원들은 설득을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이지만 도민들에게 과연 설득이 될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뭐 하여튼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. 뭐 부대 조건도 좀 달리기는 했지만 뭐 결국 제주도는 이번 조직 개편안을 바탕으로 1월 13일 인사 예고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. 오영훈 지사의 색깔 좀 나타날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아마 오지사의 그 색깔 드러내기에는 이번 인사도 굉장히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인사폭 자체가 크지 않을 거로 좀 봅니다. 특히 국장급에서는 아마 인사 요인이 아마 5자리 이하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 그 소폭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이렇게 인사 요인이 적다 보니까 조직 개편을 해서 좀 새롭게 출범은 하고 싶지만 아주 그 뭡니까 좀 전면적 교체 로 가기는 굉장히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. 또 지난 그 하반기에 오영훈 지사의 그첫 인사 스타일 이렇게 좀 보니까 굉장히 좀 안정과 조직의 안정을 굉장히 좀 중시하는 스타일이라는 게좀 약간 드러났었는데 물론 뭐 여성 공직자 전진 배치했다 또 하위직 공직 또 경무부서에 있는 공직자 어떻게 배치했고 또 시군 교류
뭐냐 그 행정시의 그 공무원과 도 공무원 간의 교류를 어느 정도 했다 뭐 이런 걸 이제 인사의 특징으로 이렇게 제시하지만 이 정도의 인사 특징은 전임 도정에서도 이미 줄고 다 해왔던 네. 정도입니다. 뭐 특이하다고 이렇게 좀 볼 수는 없는 거고요.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조직 개편은 했지만 차별화된 인사, 파격적 인사로 가기는 굉장히 좀 힘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오영훈 지사의 색깔이 뭔지를 몰라서 그 색깔이 표현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 무색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. 아까 윤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6개월 첫 취임할 때는 이어받는 그리고 연장을 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색깔을 못 드러냈고 이번에도 지금 조직 개편은 했지만 안정화를 먼저 이제 특히 뭐 경제가 힘들고 제주가 처한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이 조직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. 그리고 자기가 내세운 공약은 있지만 그걸 뭐 전면 배치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진 않았다고 봅니다. 과연 그 색깔이 언제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인사에서도 좀 무난하게 그러니까 뭐 큰 비난을 받거나 네.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선에서 멈출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도의회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도의회를 또 어떻게 설득할 거냐 그리고 지금 조금 떠나 있는 이제 복귀해야 되는 뭐 국장급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어디에 배치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이제 지사가 그 배치를 보면 지사의 색깔이 조금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